안녕하세요. 서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애절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태는 사지라고도 하며 사찰이 있었던 장소로 사찰은 절 또는 사원, 가람이라고도 하는데 가람은 승려가 수도하고 생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이후 많은 사찰이 새로이 창건되기도 하였고 또한 전란 및 사상적인 이유로 폐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절태는 이러한 이유로 폐찰되어 과거에 융성했던 사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석이나 유물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절태는 비록 지금은 폐찰되었지만 융성했던 사찰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등사지는 신라말 고려체의 절터로서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으로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현계산 기슭에 작은 골짜기를 끼고 펼쳐져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처음 지어져 고려 초기에 확장 보수되어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고 절터에는 중문터, 탑, 금강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 문화재로는 1968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168호로 지정된 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보물 제755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일탑식 가람 배치를 하고 있는 이 절터에는 높은 축대 위에 중문을 세운 자리가 있으며 그 뒤로 3층 석탑과 금강터, 강당터가 남아있고 금당은 절의 중심 건물로 규모가 전면 6칸, 측면 5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2m 정도의 높이의 화강암으로 만든 부처님을 모시던 불대자가 있습니다. 이 절이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전하며 금당터를 보더라도 이 절의 규모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명봉산 기슭에 있는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된 법천사는 신라 말인 8세기에 산지가람으로 세워져 고려시대에 대대적으로 중창된 사찰입니다. 옛 법천사 경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일대에는 민가가 들어섰거나 농경지로 변했지만 장대석의 석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승탑 가운데 국보로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탑비와 나란히 있었으나 일제 초기 오사카로 반출되어 비석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탑은 후에 반환되어 경복궁으로 옮겨졌으며 한국전쟁 당시 포탄을 맞아 탑신 이상이 대파되었다가 복원되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우측 공터에 있습니다.
여주 고달사지는 사적 제382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입니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에 처음 세워진 후 고려 광종 이후 역대 왕들의 보호를 받아 큰 절로 성장하였으며 고달사에는 석조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두 고달이라는 속공이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고달은 절을 이루는 데에 혼을 다하였으며 절을 다 이루고 나서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으며 훗날 도를 이루어 큰 스님이 되니 고달사라 불렀다는 전설이 함께합니다. 절터 안에는 깔끔한 모양과 세련된 조각수법의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귀부와 이수는 원종대사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탑비로 975년에 만들어졌으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넘어가는 탑비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은 원종대사의 묘탑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이 있어 고려시대 부도의 조각수법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밖에 고달사지 석불자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터를 비롯한 건물들을 확인하고 절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주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유적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달사지는 서남북 삼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며 사지를 둘러싸고 흘러내려오는 두 개의 작은 냇물이 우두산에서 발원하여 남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입지에 위치하여 일조와 배수가 잘 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주사는 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세웠다는 전설과 함께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이곳 지형이 배형으로 되어 있어 배의 돛대와 사공을 상징하는 불상 천위와 탑 천개를 세웠다 하여 일명 천불천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전해진 사료에는 아직까지 이 점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고 신정동국 여지 승남 능성현조에서 현존 석불석탑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찰 경내에 많은 석불 및 석탑은 조각수법이 투박하고 정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성 연대는 고려 중기인 12세기 정도로 평가되며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되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네 차례 발굴과 석조 불감 해체 복원, 원형 다층 석탑 보수, 일주문 신축, 보재각 신축 등을 했으며 1997년에는 와불 진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사찰 경내에는 석탑 21기와 석불 93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그리고 고달사지와 운주사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후 많은 사찰이 새로이 창건되기도 하고 또한 폐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였지만 남아있는 초석이나 유물만으로도
그 당시 영광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폐사지는 잘 보존되어 후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